이건희 부장님은 오늘 간단합니다. 실리콘이라고 세 글자로 키워드를 잡아주셨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이 쏠렸다가 이제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나 이 실리콘 관련된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쪽. 일단 뭐 빛 좋은 개살구가 됐죠. 오늘 상황을 보면 아침에는 네. 굉장히 관련 종목들이 급등 출발을 했다가 지금 다 음봉을 그리면서 반납을 하고 있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얘기는 물론 이제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지금 현재도 기술이 계속 개발 중인데 오늘의 화두는 주말에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적용할까 고려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발로 올랐는데 사실 좀 이런 부분이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이 실리콘 음극재는 네. LG화학 예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고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이게 향후에 아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하이니켈 기술로 완성이 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극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성능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향후 2차 전지의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음극재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 사용 확대 이 부분은 필연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빨리 진행되느냐, 천천히 진행되느냐 이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 어쨌든 뭐 이슈가 전부터 올해 부각이 되긴 했는데 아직 뭐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서 전략 짜볼까요? 일단 그전에 보면 왜 그럼 실리콘 음극재를 주목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흑연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흑연 같은 경우 탄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가 네네. 리튬이온, 그러니까 원자 6개당 리튬이온 1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자 4개당 리튬이온을 15개를 잡아둡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리튬이온을 잡아두기 때문에 네. 충방전도 빨리 되고요. 오히려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 저장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이 팽창을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실리콘이 팽창을 하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CNT 도전제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도전제에 대한 관련 기업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일단 실리콘 음극재를 처음 상용화시킨 회사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사실은 뭐 번 수익에 비하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네네. 근데 실리콘 음극재 사업의 선두 기업이고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적용된 차들이 지금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타이칸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예. 포르쉐의 이제 타이칸이라는 스포츠 전기차죠.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처음 사용됐고요. 최근에는 아우디 쪽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이제 막 개발이 이제 상용화되고 점점 이제 5% 함량으로 지금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뭐 7%까지 하겠다, 뭐 10%까지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주전자 이외에도 뭐 SKC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CNT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건 참 대기업이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움직이다가 10만 원대 이상을 돌파한 것도 네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14만 원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종목들 두 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어느새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언제 또 타이밍이 올지를 잘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 키워드 실리콘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청원 FA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어요?
주가 흐름이 조금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됐던 KBG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동사 또한 유기신란 등 기능성 실리콘 소재를 토대로 응용 제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실리콘 관련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 또한 최근에 매우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나아진 건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지금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지속적인 투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지금 당장 가시적인 실적보다는 시간을 조금 두고 추후에 회사 차원에서 실적의 부분에서 매우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한번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적으로 매출 채권에 대한 관리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매출 채권 회수율 자체가 계산을 해봤을 때 매우 빨라졌고 결국에는 그게 현금 흐름을 크게 개선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 자체에 유보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베팅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 3월부터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중순에 한 차례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반등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27%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은 불안하다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가급적 거래량이 많이 있고 주가가 가시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 단기적인 수익은 조금 짧은 수익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BG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조금은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청원 FA님은 KBG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KBG는 최근에 시세는 계속 일단 좀 유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건희 부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주전자 재료나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난달에 좀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 조정이 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추세적으로 완전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4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오를 때 보면 그 이유가 사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많이 오르면서 같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본격적인 성장은 2023년 올해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이제 확인해 가면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 거냐를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기대치만큼만 올라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 보면 뭐 2027년까지 매출을 땡겨왔냐, 30년까지 땡겨왔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뭐 지금 이쪽 섹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가 한참 난리를 치고 고점을 찍고 지금 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음극재는 아직 스타트를 이제 했다. 한번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양극재 기업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포스코 퓨처엠도 뭐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쪽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만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같이 이제 덩달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만 보고 접근하면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여전히 저는 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의 구간은 에코프로의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받으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